901 플래너는 뭐다? 땡땡이다. 뭐한 단어로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? 901 플래너는?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할 네. 수 없나? 이런 정의를 좀 뭐, 내려야겠네, 진짜. 901 플래너는, 뭐, 가령 저는 901 플래너는 저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다.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. 박사님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, 궁금해요. 그러면 지금 떠올랐어요. 네네. 901 플래너는 시나리오다. 시나리오. 예, 주인공하니까 떠오르네요.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시나리오를 맞습니다. 누가 쓰죠? 내가 쓰죠. 그러니까 내가 시나리오 쓰고, 내가 감독하고, 내가 주연하고, 내 주변 사람들이 조인이 돼주죠. 그래서 내가 주인공의 인생의 시나리오다. 그 시나리오는 미리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록해 나가는 시나리오. 매일매일. 왜냐하면 이 네. 플래너를 다시 보면 내가 했던 인생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요. 또 앞으로 가야 될 목표도 이 안에 있고. 그래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다. 내가 정해놓고도 괜찮은 것 같은데. 네. 시나리오. 내가 매일매일 각본과 극본을 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수도 있고. 아, 네. 멋지십니다. 네. 거기에 보면 소품도 좀 필요하고,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다 쓰잖아요, 거기. 가계부들도. 네네. 맞아요. 가정 그 히어로들의 중요한 멘토도 거기 다 있고. 좋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.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구체적으로 실습도 좀 하고 어떻게 쓰는지 우리 복기하면서 초보자들을 위한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